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조선해양의 이재경 책임연구원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이렇게 큰 자리인지는 모르고 제가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와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까 조금 너무 떨려서 발표를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조선해양에서 그 원자력 관련된 이 실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원자력 조선해양 중공업사에서 이제 원자력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실제로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어서 이런 원자력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말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대부분의 임원분들이나 중역분들이 우리는 원자력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많이 변한 걸로 지금 인지가 되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발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를 한 발표의 주된 내용은 그 중공업에서는 원자력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쓰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저희의 생각을 전달을 드리고자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조선업계에서 바라본 SMR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선박에도 에너지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추진, 전력, 공정열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엔진, 보일러의 연소 과정에서 에너지를 전환을 해서 얻고 그 과정에서 배출가스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런 배출가스는 IMO, EU 같은 배출가스 규제에 적용을 받아서 점점 더 친환경적인 연소를 만들어라 하는 방향으로 강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는 선박을 만드는 그리고 엔진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배출가스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더 친환경 선박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고민을 할 때 수소 암모니아, 그다음에 뭐 메탄올,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같은 기술들이 언급이 되곤 합니다. 왼쪽에 보고 계신 그래프는 선박 연료의 사용 전망이라는 그래프이고 ABS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보시면 당연하게도 암모니아 수소에 대한 포션이 점점 늘어나고 이거는 오일을 대체를 하는 형태로 지금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자 역할을 하는 LNG, 그다음에 바이오퓨얼, 메탄올 등이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박 연료 사용 전망이지만 저희 조선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맞춰야 되는 기술 수준, 기술 타겟의 시점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에 맞춰서 저희가 엔진도 개발을 하고 각종 화학 공정들,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수소를 연료로 쓰는 형태의 수소 연료 전지 선박까지 고려를 하면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환경적인 연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연료로 친환경 연료 생태계를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연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이지 않다면 이 친환경의 의미가 퇴색될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친환경 연료 인프라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이 언급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고요. 보통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하면 정말 깔끔한 에너지, 그리고 그 연료가 필요 없어서 경제적인 에너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근데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를 연결을 해서 이제는 암모니아 연료를 만들고 합성 연료를 생산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현실적인 이슈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전체 세계 지도에 얻을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 출력 밀도를 표현한 지도입니다. 보시면 그 빨간색이 좋은 거, 파란색이 나쁜 거를 의미하는데 보시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높은 출력 밀도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프리카 중동, 그다음에 미국 서부 쪽들에서 그다음에 호주 등에서만 높은 출력 밀도의 태양광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태양광 에너지로 친환경 연료 생산 인프라를 구축을 했을 때 경제성 확보가 이런 자연적 혹은 지리적인 요건을 갖춘 나라들에서는 충분히 말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특정 국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중간 범위 안에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특정 국가에서는 그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같은 경우는 고위도 지방 그리고 해안가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높은 출력 밀도를 얻을 수 있고요.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풍력을 연계해서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하고 그 에너지로 무언가 화학 공정을 한다, 연료를 생산한다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는 거의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언급됐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간헐성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수소, 그 다음에 그 수소와 연계된 친환경 연료 생산 인프라, 이런 것들이 그림이 정말 예쁜 그림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상용화를 하고 실제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슈들이 터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저희는 SMR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MR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전력을 꾸준하게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화학 공정,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것을 공장 제조 라인을 운영을 할 때 공장을 낮에는 켰다가 밤에 끄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날은 켰다가 바람이 안 부는 날은 끄고 하는 형태의 연료 생산 공정은 효율적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SMR은 크게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MR과 연계된 수소, 그 다음에 그 생산된 수소와 연계된 암모니아 연료, 그 다음에 합성 연료 생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짧게는 30년, 40년, 길게는 50년까지 저희 선박의 추진 연료로 활용을 되는 친환경 연료 인프라의 주된 산업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친환경 연료를 얘기할 때 항상 SMR이라는 것들, SMR 그 소형 모듈 리액터를 항상 고려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실제로 상용화를 할 때 육상에서 할 거냐 해상에서 할 거냐 이런 이슈들도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할 땐 해상으로 들고 온다면 조금 더 제품화를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는 제품이 만들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조선소에서 거의 완제품 단계까지 패키징이 완료가 되고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가 되는 형태로 사용자 입장에선 현장에서 해야 되는 작업들을 최소화하는, 앞에서 이태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모듈화, 그 다음에 공장 제조의 컨셉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형태의 제품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의 조선 3사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희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우리나라 원자력 강국입니다. 1990년대부터 기술 수출을 계속해왔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는 연구용 원자로, 그 다음에 바라카 원전, 실제로 원자로 전체 시스템을 수출하는 원자력 강국이 된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산업, 아주 완벽한 산업 인프라에 접목된 사업 모델이 해양 SMR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제목이 선방용 소형 원자로 SMR과 SMR 연계 생산 수소, 그린 수소 생산 어디까지 가능한가인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끝까지 못 가면 세계에 아무데도 끝까지 가는 나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MR을 말할 때 선박용 추진을 항상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거의 친환경 선박의 최종 목적지가 SMR을 통한 원자력 추진 선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고 연료를 한 번 넣고 2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선박, 이런 선박은 거의 꿈의 선박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상선 쪽엔 없을까라고 가만히 고민을 해보면, 실제로 군용에서는 기술적으로도 검증되어 있고 실제로 현재 운용이 되고 있는 프로븐된 기술인데, 그러한 원자력 추진 기술을 상선으로 들고 왔을 때는 상선의 특수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용 형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선에서는 원자력 추진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선은 당연히 여러 나라를 경유하고 여러 운하를 경유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 시스템을 탑재한 선박은 당연히 원자력 인허가에 준하는 허가를 받아야 될 거고 여러 국가의 모든 인허가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거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국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인허가 규제 체계 딱 이 부분만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충분히 상선에서도 원자력 추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조선업에서 이제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원자력 산업에 어떻게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SMR 할 때 두 가지 컨셉은 거의 대부분 다 적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팩토리 메이드 그 다음에 모듈화. 이 두 가지 컨셉은 대부분의 SMR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컨셉인데 실제로 공장화하고 그 다음에 모듈화하는 공장 생산 모듈화 같은 거는 SMR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 그 뉴스케일과 그 다음에 대형 원전의 그 비용 구조를 비교해 놓은 표인데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직접비 그 다음에 간접비 비율이 거의 5:5 수준으로 비용이 이제 분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MR로 가면 갈수록 모듈화 공장 생산 그런 형태의 제조를 이제 고려를 하다 보면 직접비의 포션이 한 75%, 그 다음에 간접비의 포션이 한 25%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 말은 그 직접비 높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 직접비에 대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경제성을 소형으로부터 얻는 경제성의 취약점을 그런 생산 최적화를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그래프의 글씨를 보시면 모듈화 제조 공정, 그다음에 디자인 단순화, 그다음에 표준화라는 큰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카테고리 단어들을 보시면 조선업이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테이블은 루시드 카탈리스트라는 회사 그 컨설팅 그룹에서 이제는 SMR을 조선소에서 지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분석한 테이블입니다. 보시면 조선소에서의 높은 생산성으로 직접비를 약 25% 정도 충분히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선소에서 그 다음에 주어진 관리되는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SMR 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저희 야드 사진인데 배는 기본적으로 블럭 형태의 모듈을 조립을 해서 하나의 대형 선박을 만드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대형 구조물을 대량 생산으로 핸들링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조선소가 나중에 SMR이 상용화가 되고 널리 퍼질 때 충분히 가격 경쟁력, 경제성 확보에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대형 구조물을 정교하게 문제없이 고품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조선업계가 SMR, 원자력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고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업 그다음에 원자력 업계 완전 다른 산업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게 해양 원전입니다. 그래서 두 산업 간에 따르고 있는 규정 그다음에 따르고 있는 코드들도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할 때 쓰는 프랙티스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다를 겁니다. 이런 전혀 다른 산업들을 하나로 합치는 데에는 양쪽 산업의 융합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런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자리를 계기로 그러한 자리가 꼭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기술적으로 원자력 업계도 조선 업계도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그 원자력 업계에서는 배를 모르고 조선 업계에서는 원자로를 모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귀중한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그러한 이슈들을 빠르게 해소하고 저희가 해양 SMR을 빨리 개발을 해서 다른 중국이나 뭐 미국에서 먼저 시장 선점하지 않고 저희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형태로 기술 교류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간에 다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질문이 있을 겁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선박용 SMR 관련해서 세이프티 측면, 세이프티라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육상용 그 원자로 자체의 원자로 안전성을 지키는 세이프티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이태우 소장님이랑 김상진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 차세대 원전들은 다 피동안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동안전 개념이라는 게 정말 이상적인 개념인데 저희 해양으로 들고 오게 되면 약간의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동안전은 냉원과 열원 사이의 밀도차 그리고 높이차에 의해서 자연순환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실제로 해양환경, 특히 추진용으로 쓸 때는 모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섯 가지 모션이 전부 다 반영을 하고 원자로가 움직이고 안전계통이 움직이고 하는 형태로 이 드라이빙 포스를 결정짓는 높이가 계속 변화하는 하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었다면 원자력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전혀 이슈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선박 자체의 안전성도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전에 1980년도 IMO 그런 IMO 문서를 조금 보면 그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세이프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꼭지들은 다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당연히 육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미사일 충돌 같은 개념으로 콜리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지진 웨이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매칭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박 해양 SMR이라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자력에서 하는 것들을 선박용으로 조금 바꾼 형태의 그런 개념들이라서 원자력 그 선박용 SMR 이 세이프티 측면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다 핸들링 가능한 수준에서 저희가 고려를 할 수 있어서 특별히 큰 이슈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